얼마 전에 이제 제가 상담한 사례 하나 여러분께 또 먼저 소개해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세금 관련된 컨설팅을 조금 받고 싶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서 제가 절세 노하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 사례 한번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올 1월 달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려다 보니까 막 몇천만 원씩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아, 이 대표님은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 제가 아주 극찬을 하는 그런 호텔이 있는데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낮죠? 매달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2,350만 원입니다. 세후죠. 아까 세금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세후입니다. 12개월로 해주시고 분모는 우리가 자기 자본이 되거든요. 11억입니다. 비율로 비율로 환산해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호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충북입니다. 충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릴 건데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상담한 사례 하나 여러분께 또 먼저 소개해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애비 창업자 여러분이 아니고요. 계속 호텔 사업을 한 7, 8년 가까이 해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호텔을 취득했던 물건은 이제 처분을 하시고 두 번째 호텔을 한 1년 전에 이렇게 취득을 했다고 하세요. 한 1년 전면 말이죠. 금리가 계속 상승하는 그런 시기였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은 이제 호텔을 사신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호텔을 취득을 해서 운영을 해보니까 이자 부담이야 조금 더 가겠지만 그분이 이제 직거래를 하셨더라고요. 아는 지인을 통해서 중개인을 통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아주 자기 마음에 쏙 드는 물건이라서 이분이 이제 호텔을 사셔가지고 이제 운영을 한 7, 8년 가까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운영한 기간이 한 7, 8년 정도 되시는데 이분이 이제 유튜브를 이제 호텔 황제 유튜브를 보시고 저에게 연락이 와서 자료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 이제 오셔서 이제 상담해 준 사례입니다. 이분의 상담 사례의 포인트는 뭐냐면 부가가치세가 너무 많이 나온다. 어디 부가가치세 뿐이겠습니까?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오면 종합소득세도 많이 나오는 구조죠. 이분은 이제 일반 개인 사업자니까 호텔을 취득해서 운영하시는 우리 사업자분들이 보시면은 뭐 90% 이상은 일반 사업자로 많이 이제 사업자 등록증을 이제 많이 발급을 받는데 이제 이분도 이제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1월 달에 이제 여러분 사업자 여러분들은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하셨죠? 저도 역시 신고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한 7, 8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이 호텔 사업이 참 재밌어요. 재밌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소득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많이 창출이 되니까 일단 재밌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항상 문제가 세금을 내는 달이 되면 특히 부가가치세 말이죠. 아주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하십니다. 1월 달에 내시고 몇 월 달에 내시죠? 7월 달에 또 납부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세금 관련된 컨설팅을 조금 받고 싶어서 이제 자료를 가지고 저희 회사에 찾아오셔서 제가 절세 노하우를 아주 디테일하게 한번 제가 이제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 사례 한번 여러분께 한번 말씀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유튜브를 보시면 호텔 황제 유튜브를 보시면 재생 목록란이 있죠. 네, 재생 목록란에 보면은 경제 법률 코너가 있습니다. 카테고리가 그 카테고리에 보시면은 제가 이제 계속 세금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취등록세는 다 마쳤고요. 네. 그 다음에 재산세도 다 강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종합 이제 부동산세 예. 부동산세 이제 제1강을 이제 마친 상태인데 이 종합부동산세를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부가가치세 예. 부가가치세 예.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뭐 있죠? 종합소득세 예. 종합 소득세
그 다음에 여러분께서 제일 관심이 많은 양도, 소득세, 이런 순서대로 이제 제가 계속 이제 강의를 한 내용이 이제 예정이 되어 있는데, 한 세법상 통상 한 세 강의 정도, 이 정도 이제 강의 이제 시간을 잡고 있어요. 양도세 같은 경우는 한 4강 정도는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양이 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요즘에 이제 또 문의가 오시는 분들이 증여세와 그 다음에 이제 상속세도 좀 강의를 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이 강의까지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께서 취등록세는 여러분께서 호텔 모텔을 사실 때 취등록세는 보통 법무사에게 이임을 많이 하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재산세는 이제 고지납부니까 지로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기타 세금도 다 이제 세무사나 뭐 변호사나 회계사를 통해서 여러분께 이제 위임을 하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위임을 하실 때 여러분께서 어느 정도 알고 위임을 하시는 것과 전혀 모르고 그냥 맡기는 것과는 절세 효과가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약국에 가시면 어떻게 하시죠?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약사님, 제가 몸살 기운이 좀 있는데요. 쌍화탕 한 3개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요즘에 그 뭐죠? 좀 알약 있지 않습니까? 네, 알약. 뭐 아니면 내가 머리가 좀 아프니까, 개보린 좀 주세요. 네, 이렇게 우리가 미리 약을 결정하고 달라고 합니다. 약사에게. 네. 그런데 여러분 병원에 가시면 어떻습니까? 의사에게. 내가 뭐 어디가 어떠니까 엑셀을 좀 찍어보고요. 어디가 어떠니까 뭐 방사선 검사를 뭐 해보고요.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혈액 검사를 해보고 뭐 소변 검사를 해봐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네, 그렇지 않죠. 네. 그래서 그 전문가에게 우리가 어느 정도 의뢰를 할 때는 말이죠. 의뢰를 할 때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의뢰를 하는 것보다 최소한의 그 용어의 정의 정도는 알고 여러분께서 의뢰를 했을 때, 그 의뢰를 받은 사람도 말이죠. 이런 법무사나 회계사나 세무사나 변호사도 말이죠. 우리 의뢰인이 보통 분이 아니네. 내가 좀더 촘촘하게 디테일하게 절세 효과를 볼수 있게끔 내가 잘 신고 납부 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는 내용을 여러분께서 뭐 어떤 세목에 대해 1부터 100까지 다 아실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강의 수가 뭐한 세목당 뭐한 20강 이상은 해야 되니까 굉장히 좀 머리도 아프죠. 그래서 최소한의 이 정도는 아셔야 된다. 호텔 모텔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또는 현재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정도 세금에 관련된 내용은 알고 이 사업을 하셔야 된다, 이러한 취지입니다. 몇십억씩 투자하셔서 호텔 사업을 하고 계시고 있는데, 최소한의 이 세법에 대한 세목에 대해서 정리 정도는 하셔야 될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그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아주 또 제가 쉽게 강의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오셔서 많은 팁을 또 제공하고 있거든요. 세무사가 가르쳐 주지 않는 팁. 네, 중개인이 모르는 팁, 제가 다 여러분께 공개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오셔서, 많은 절세 효과를 누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종합부동산세를 마침 이제 부가가치세를 이제 제가, 강의를 할 예정인데, 이분이 이제 저희 사무실에, 저희 회사에 오셔서, 상담한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여러분께 한번 절세 노하우를 한번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례죠? 네, 사례. 이분이 이제 사모님이신데요. 예, 호텔 운영을 한 7, 8년 이렇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러한 분이세요. 네. 그런데 이제 최고의 문제점이 이제 세금 문제입니다. 세금. 절세 효과에 대해서 이제 좀 보시는 건데, 이 세목 중에서도 이제 부가가치세죠. 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뭐 정의를 보는 시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부가가치세, 절세 효과를 볼수 있느냐, 이런 거죠.
예. 그럼 만약에 여러분께서 작년 2023년 6월 만약에 1일 날 오픈을 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 사업자분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분은 2023년 7월, 6월 30일이죠? 네, 6월 30일까지 제1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7월 달에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세금이 얼마 안 나왔겠죠? 왜? 한 30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문제는 2023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제 꽉찬 6개월이죠? 6개월째 제2분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를 해 보니까 운영은 되게 잘 하셨습니다. 매출도 잘 나오고 그런데 올 1월 달에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려다 보니까 막 몇천만 원씩 나온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실 때이 기간, 과세 기간이 있죠? 이 6개월 동안 뭐한 달에 뭐 소액 몇천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온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한 매달 매출이 한 6천만 원 이상 된다. 6천만 원 이상 매출이 나온다. 그러면 매출이 얼마입니까? 6개월 동안이니까 6개월이니까 66에 36, 3억 6천만 원이죠? 네, 3억 6천만 원에서 이게 과표는 아니죠? 일정한 부분은 이제 매입 자료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지출로 잡고 나머지 이제 과표가 되는데 매출이 6천만 원 정도 되면 말이죠. 통상 매 분기당 부가가치세가 2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여러분께서 운영을 하신다면 2천만 원 이상인데 2천만에 가까우면은 정말 영업을 잘하시는 거고요. 2천만 원 이상인데 3천만 원에 가깝게 나온다. 그러면 매출이 잘 나와서 부가가치세를 많이 내는 것도 있지만 그 안에를 조금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말이죠. 매출의 구성 성분이 잘못돼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매출은 똑같은데 구성 요소가 잘못돼 가지고 세금이 많이 나오는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처럼 최근에 상담하신 우리 사업자분처럼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강조하는 게 뭐냐면 월 매출을 여러분께서 분석을 했을 때 확인을 하실 때월 매출입니다. 월 매출. 매달의 매출을 분석해서 1년치를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매 매출을 봤을 때 처음에는 각종 웹사이트 야놀자 여기어때 뭐 네이버 다음 여러 가지가 있죠. 웹사이트 매출의 비율과 그 다음에 이제 카드 비율, 그 다음에 현금 비율. 네, 이거를 제가 누차 강조를 많이 했는데 바로 세금 때문에 그러는 거죠. 결론은. 그래서 우리가 운영을 하시다 보면 말이죠. 한 1년 정도 운영을 했습니다. 1년 동안 딱 운영을 해보면 이제 처음에는 지출이 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매출이 똑같다면 지출은 조금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운영 노하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지출이 딱 마지노선에 딱 접하게 되면 그 이상의 지출은 줄어들지 않겠죠. 그러면 우리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거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확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지출은 광고비예요. 광고비. 광고비를 조금 줄여야 되고요. 두 번째 세금에 대한 우리가 절세 효과를 보면서 지출을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전기세를 줄이겠습니까? 수도세를 줄이겠습니까? 인건비를 줄이겠습니까? 비품비를 줄일 수 있냐 이거죠. 세탁비를 줄일 수 있냐 이겁니다.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물가 상승률만큼 오르면 올랐지 줄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두 개밖에 없어요. 내 의지대로 줄일 수 있다는 거는.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세금 문제가 파생이 되는 건데, 세금에서 우리가 절세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현금 비율은 높여야 되겠고, 카드 비율은 낮추고, 웹사이트 비율은 낮추고, 뭐이 정도야 뭐 초등학생도 알겠죠? 그렇죠? 그런데
각각의 웹사이트는 웹사이트대로 디테일하게 들어갔을 때, 어떻게 현금을 유도시키느냐. 이게 바로 운영 노하우겠죠? 그 다음에 카드 매출을 우리가 어떻게 줄여서, 카드 매출을 어떻게 줄여서 현금으로 유도를 시키느냐. 이게 조금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카드 매출에서 현금 매출로 조금 우리가 이렇게 이동을 시키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어요. 솔직한 이야기로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편의점에 가면 말이죠. 껌한 통을 사더라도 다 카드로 결제하거든요. 지갑에 현금이 없어요. 1,000원짜리가 없습니다. 10,000원짜리 한몇 장만 있지. 없습니다. 동전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다 카드로 결제하죠. 카드로. 그래서 카드를 현금으로 유인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이걸 포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중요한 게 웹사이트 매출을 현금으로 유인을 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매출이. 그래서 우리가 통상 이 대표님은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 제가 아주 극찬을 하는 그런 호텔이 있는데, 그런 호텔의 월 매출이 일단 딱 정상적으로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딱 어느 정도 월 매출이, 정상적으로 나왔으면, 이 호텔은 좋은 호텔 해놓고, 이제 또 디테일하게 들어갑니다. 네, 들어가는데, 그 중에 또 하나 보는 게, 매출의 구성 요소죠. 구성 요소. 그래서 현금이 한30% 차지합니다. 30%. 그 다음에 카드 매출이 한 20% 정도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정상적인 호텔이죠. 정상적인 호텔은 카드가 한 40, 한5% 정도, 이 정도 차지합니다. 45% 정도. 그리고 웹사이트 매출이 한25% 정도 이렇게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 한3% 정도는 차이가 날수 있겠죠. 이런 비율로 운영하는 호텔이 아주 좋다는 겁니다. 아주 좋아요. 여러분,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는 사업자 여러분, 1월 달에 많이 매출이 좀 떨어졌죠? 네, 많이 떨어졌습니다. 원래 호텔은 1년 중에 11월 달, 1월 달, 2월 달이 월 평균 매출에서 조금 떨어지는 달에 있어요. 7, 8월 달이 월 평균 매출에서 조금 상승 구간을 차지하는 그런 달이고, 그런데 1월 달 매출이 현저하게 떨어졌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한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떨어졌는데, 우리 호텔은 막 3,000만 원씩 매출이 급하강했다.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 내부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네, 다시 원점으로 와서, 자, 이 비율을 여러분들 지금 구성하고 있는지 1월 달 매출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보시죠. 네, 한 대여섯 시간 투자를 하셔가지고요,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디테일하게 한번 이 매출을 쭉 한번 표기를 해서 비율이 얼마를 차지하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께서도 내가 이 비율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근접해 있구나, 너무 멀리 있구나 한번 구분을 해보시고, 우리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이 구성 비율이 말이죠, 현금은 한 10%밖에 안 나옵니다. 이 상권이 비즈니스 상권이 아니에요. 연인들이 많이 오는 상권이에요. 연인들이 많이 온다는 거는 대실도 많이 오는 상권인데도 불구하고 현금 비율이 1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10%밖에. 네, 그리고 카드 비율이 한25% 정도밖에 안 되고요. 문제는 웹사이트 매출이 한65% 이렇게 차 65%. 웹사이트 매출이 65%.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세관청,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세무서죠. 부가가치세는 이제 국세니까 해당 이제 세무서에 이게 자료가 다 이제 통보가 됩니다. 야놀자 여기어때 뭐 네이버 다음에서 매출이 올린 거는 이게 다 세무서로 통보가 되게 되어 있어요. 내 매출 자료가 자동으로 통보가 됩니다. 이체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건 빼박입니다. 빼박. 빼갚을 수가 없어요. 그건 세금을 피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단, 현금 매출은 예전에는 한 10%씩 우리가 신고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현금 매출이 만약에, 뭐, 한, 현금 매출이 3천만 원이다. 그러면, 그 중에 한10% 정도, 이 정도는 이제 한 300만 원 정도, 이 정도 이제 우리가 신고를 했는데, 한 달에 300이니까, 6개월이면은 얼마입니까? 네, 한 1800만 원 되나요? 네, 이 정도는 신고를 했어요. 그러면 180만 원이죠? 네, 현금만, 그죠? 그런데 지금은 호텔이 워낙 매출이 잘 나오니까, 매출이 높으니까, 다른 사업에 비해서 높다 보니까, 현금 매출은 솔직히 그냥 누락시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요. 나머지 부분만 신고 납부만 잘하라 이거죠. 신고 납부를 우리가 불성실하게 신고하고 불성실하게 납부하게 되면은 좀 우리가 그 나중에 타겟이 될수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제대로 신고 납부만 하셔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이 부분이 왜 문제냐면 자, 매출의 65%가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다음 이런 사이트 그 말고 몇 수십 가지가 있죠. 뭐 부킹닷컴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예약 수수료가 또 10%가 나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매출의 10%가 또 나가 그 매출의 10%가 이제 예약 수수료죠. 그죠? 그다음에 광고비가 또 나가지 않습니까? 네, 물론 광고비는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받으니까 이제 공제를 지출로 공제를 받는 금액이지만. 그 10%가 바로 또 부가가치세 10%예요. 부가가치세 10%. 만약에 우리가 10만 원짜리 객실을 판매를 했다. 그러면 만 원은 네이버한테 우리가 줘야 되고요. 예약 수수료로. 그다음에 또 10%는 부가가치세로 10%가 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은 우리가 10만 원짜리를 판매를 했어도 어떻다? 실질적으로 매출은 8만 원인 거예요. 8만 원. 이것뿐입니까? 우리가 종합소득세 또 납부하죠? 이게 지워졌네요. 종합소득세 또 납부하죠? 5월 달에. 예.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납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종합소득세는 이 공제가 좀 많이 있습니다. 예. 부가가치세는 세금계산서 이외에는 공제받을 게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또 8만 원이 나오면 네, 8만 원 가지고 또 우리가 과표가 8만 원부터 시작을 하느냐? 그거 아니에요. 네. 또 우리가 판매 금액에 사이트 판매 금액에 카드 판매 금액에 또 종합소득세를 납부할 때 이게 또 과표로 잡힌다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려 볼까요? 여러분 건강보험료 납부하시죠? 저도 납부하고 있는데 건강보험료조차도 일부는 재산 말고 소득에 대해서도, 또 산정되는 게 소득입니다. 소득. 그러죠? 재산 말고 또. 그래서 우리가 10만 원의 매출을 올린다고 했을 때, 10만 원짜리 객실을 판매한다고 했을 때, 이 10만 원짜리 객실이, 웹사이트를 통한 10만 원이냐, 카드를 통한 10만 원이냐, 현금을 통한 10만 원이냐, 이게 이게 천차만별이고 스타트는 똑같아도 나중에 격차가 이렇게 벌어진다는 것 실질 소득이죠. 이거는 10만 원은 명목 소득이에요. 실질 소득은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실질 소득은 굉장히 하락한다는 거예요. 세후로 봐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누차 강조를 하시는 게 뭐냐면 운영 노하우를 배우셔야 된다는 겁니다. 운영 노하우를 배워야 현금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을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운영 노하우를 모르면 7년, 8년씩 이렇게 운영하시는 분도 몰라요. 배우지 않고는 모른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스스로 호텔을 운영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본인이 노하우를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조력자를 통해서 말이죠. 그 운영 노하우를 배우시면서 창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운영하면서도 말이죠. 자기가 뭔가 문제점이 발생이 됐다.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거는 확실히 있는데, 이거는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해. 네, 이런 부분은 말이죠.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바로 해소를 하시게 되면 여러분께서 그만큼 또 기회비용을 얻어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께 방문했을 때 상담 시간이 거의 뭐 3시간 가까이 상담을 했어요. 3시간. 굉장히 좀 길게, 중간에 조금 휴식도 취하면서 한 3시간 동안 굉장히 길게 상담을 했는데 이분이 궁금한 게 많습니다. 왜?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본 손님이시고 또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냥 궁금한 것도 많은 거예요. 궁금한 것도. 그래서 결론은 이 웹사이트 매출을 카드 매출로 옮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카드 매출은 예약 수수료 10%가 안 나가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웹사이트 매출은 말이죠. 처음에 오픈했을 때, 우리가 리모델링을 딱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재오픈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상권에 따라서 최고의 광고비가 책정이 됩니다. 그렇죠? 네. 어떤 데는 40만 원밖에 안 되고요. 어떤 데는 500만 원씩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500만 원씩 쓰는 사람은 제가 별로 비선호하고요. 지금도 물가가 좀 많이 올랐지만, 뭐, 한 3, 400 정도. 처음에는 그렇게 저도 투자를 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거는 최대 3개월이죠. 나중에는 갈수록 광고비를 좀 줄여야 됩니다. 광고비를 줄이면, 어떻다? 광고비도 우리가 지출, 필요 경비에서 우리가 조금 지출을 절약할 수도 있고요. 문제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우리가 매출을 올리는 게 아니라 현장 결제. 현장 결제는 두 개죠. 카드 매출이나 현금 매출. 예. 이렇게 자꾸 유도를 해야 돼요. 손님이 처음에 우리 호텔을 오기 유인하기 가장 좋은 거는 광고입니다. 야놀자, 여기어때, 네이버, 다음 이런 데가 굉장히 광고가 잘돼 있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 그렇게 하고 3개월이 지난 이후부터는 말이죠. 현장 결제. 처음에는 웹사이트를 통해서 왔던 손님이 나중에는 현장을 통해서 결제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어떤 운영 노하우를 가지고 그죠?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이렇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는 달, 1월 달이나 7월 달에 도래했을 때, 뒷목이 안 땡긴다는 겁니다. 뒷목이 안 땡겨요. 이거, 제가 이제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도 말씀을 드리죠. 말씀 나온 김에 이거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월 매출을 계산할 때, 네. 월 매출이 나왔다. 1월 달이니까, 저번 달에 1월 달월 매출에 이제 총액이 나오죠. 총액. 그죠? 총액이 나오면, 지출을 쭉 뽑고, 나머지가 이제 순수익이죠? 순수익. 네. 순수익. 이런 구조로 말씀을 드리죠. 이 순수익을 곱하기 12해서 자기 자본 대비 이렇게 기대 수익률을 제가 계산하는 구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지출이 여러 가지 항목이 있죠. 네, 여러 가지. 이 중에 하나가 이제 세금이죠. 세금. 세금. 이 세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뭐냐?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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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치 낼 거를 만약에 1년치가 1억이다. 12억이다. 그럼 한 달에 1,000만 원씩 띄워놓는 거예요. 1,000만 원씩.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부가가치세 12분의 1. 재산세. 재산세 12분의 1. 종합소득세 12분의 1. 떼어놓고 순수익을 계산하는 겁니다. 순수익을. 그래야 1월 달이 도래를 했을 때 12월 달 매출의 순수익을 가지고 우리가 1월 달에 세금을 내버리면 좀 벅찬다는 겁니다. 이 12월 달에 순수익을 가지고 1월 달에 부가가치세를 납부해버리면 좀 뻥튀죠. 남는 게 없어요. 12월 달 실컷 고생하셔가지고 운영을 했는데 부가가치세 내고 보니까 좀 뻥찐다 이겁니다. 어떨 땐더 부족할 수도 있겠죠. 네, 남아봤자 얼마 안 남겠죠. 그러니까 허무하다는 거예요. 1월 달부터 허무해. 사기가 확 떨어져. 그러면 또 2월 달을 맞이할 때 우리가 조금 사기가 좀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순수익을 보실 때에는 이 세금도 미리 떼어놓고 순수익을 우리가 계산을 하셔야 된다. 이것도 제가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 사업자 여러분이나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께서 호텔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요소가 있습니다. 많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광고비하고 또그 중에 하나가 세금 문제다. 이 세금 중에서는 가장 큰게 부가가치세다. 그 다음에 종합소득세. 그 다음에 재산세. 그죠? 그래서 우리 예비 창업자 여러분이나 현재 운영하고 계시고 있는 사업자 여러분께서는 이 세금에 귀를 여셔야 됩니다. 귀를 여셔서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소득세의 절세 효과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뭐 호텔에 운영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세금 문제도 굉장히 놓치고 싶은 놓치기 쉬운 항목이지만 이 세금은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리고 일단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운영 노하우로서 절세 효과를 반드시 보실 수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이제 요점 정리를 좀 하시고요. 세금은 절대 놓쳐서도 안 되고 절대 포기하셔도 안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고 본 물건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물건은 충북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이죠. 물건 번호는 120388번입니다. 사용 승인일 2003년 3월 18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고요. 층수는 지하 1층부터 지상 5층까지 이루어져 있죠. 대지 면적 840평입니다. 평수로는 254평이고요. 연면적 1345평이죠. 평수로는 407평입니다. 매가 현재 22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이게 좀 오타났습니다. 직영 중이 아니고요. 임대 중입니다. 임대 중. 소유자가 임대를 주고 현재 보유하고 있는 호텔입니다. 최대 용자 22억까지 가능하고요. 현재 용자는 10억입니다. 매가 100% 최대 용자가 가능하고 실인수가 리모델링 비용 11억으로서 본 호텔을 취득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는 월 매출이 3천만 원입니다. 좀 노후화가 많이 진행이 된 상태라서 매출이 그렇게 잘 나오진 않고 있는데 월 매출이 3천만 원 정도면 제가 봤을 때이 모텔은 굉장히 매출이 현재는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현재 임차인만이죠. 운영을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이 조건 대비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3천만 원 이렇게 나온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한 2,500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 세입자가 굉장히 운영을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 주차 25대 가능합니다. 대지가 254평이니까 주차 25대 가능하겠죠? 객실 수 32개고요. 용도 지역은 일반 상업 지역입니다. 공시지가 3.3 제곱미터당 39만 6,500원이고요. 한 평으로 제가 환산했더니 131만 744원에 해당되는 충북에 입지한 호텔입니다. 본 물건은 리모델링이 필요한 물건이죠. 리모델링 필요 물건. 이렇게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지금 임대 중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현재 임차인이 운영하고 있는데, 명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명도가 돼야 우리가 리모델링을 할수 있겠죠. 본 호텔은 제가 봤을 때 리모델링 비용이 말이죠. 리모델링 비용 여기 나와 있죠. 실인수가 비용 11억 투자 시 예상 가능한, 가능한, 월 매출은 말이죠. 월 매출은,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을 전체적으로 제가 분석을 했을 때, 본 호텔의 예상 가능한 월 매출은, 7,500만 원입니다. 이거 하나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제, 본 호텔 같은 경우,
명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잔금날 날 바로 잔금을 하시고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철거를 들어가서 이제 리모델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이자 비용이 좀 적게 들겠죠? 리모델링을 늦게 시작해 버리면 그만큼 하루하루씩 이자가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계약한 날로부터 잔금일 전에 잔금날 다음 날부터 바로 리모델링 할수 있게끔 그 기간 동안에 다 우리가 준비를 다 마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 호텔의 마지막으로 네, 이자 내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자 네, 지급액 네. 최대 용자 매매 가격만큼 나온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현재 호가가 22억이니까 22억 네,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할게요. 2금융 기준으로 이자율 6.5%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보시면은 1년에 이자가 1억 네, 4천 네, 300만 원 예상하시면 되겠고 12개월로 나눠 주시고요. 우리가 월 매출 7,500만 원 중에서 매달 부담해야 될 이자는 1,192만 원입니다. 1,192만 원. 네.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 수익률 보겠습니다. 기대. 네, 수익률. 이 기대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하죠. 네. 우리가 해당 호텔을 취득을 했을 때, 운영을 했을 때, 취득을 해서 운영을 했을 때, 우리가 예상이 얼마만큼 수익이 나오겠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그런 것도 파악하지 않고 호텔을 주먹구구기식으로 사게 되면 우리가 수익률을 많이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수익률은 어떻게 되는지. 또 한편으로 더 중요하죠. 수익률보다 더 중요한 거. 한편으로는 어떠한 리스크가 있는지. 직접 분석을 해서 제거할 수 있는 리스크는 무엇이고, 그래서 미리 사전에 제거를 해야 되겠죠. 제거할 수 없는 리스크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제거할 수 없는 리스크는 우리가 알고 가야 되겠죠. 알고 갔을 때이 리스크가 실현이 됐을 때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호텔을 취득하기 전에 리스크 사전에 정확하게 파악하셔야 되고요. 이렇게 기대 수익률도 우리가 몇 프로가 나오는지 분석을, AB 타당성 분석을 하듯이 사전에 분석을 하고 나서 호텔을 취득하셔야 되겠습니다. 본 호텔의 이제 기대 수익률을 보시면 월 매출 7,500만 원 중에서요, 매달 순수익으로 볼수 있는 금액은 2,350만 원입니다. 세후죠. 아까 세금 이야기 말씀드렸습니다. 세후입니다. 12개월로 곱해 주시고 분모는 네, 우리가 자기 자본이 들어가죠. 네, 11억입니다. 비율로 네, 100% 이렇게 비율로 환산해 주시면 본 호텔의 기대 수익률은 네, 25.6%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25.6%. 이번 시간에는 네,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절세 효과를 볼수 있는지 어떤 큰 카테고리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충북에 입지하고 있는 기대 예상 가능한 수익률이 25.6%인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호텔 황제였습니다.